1950년 7월 27일 The Mobile Register가 한국 전쟁에 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두 번째로 한국을 방문하여 전선 지역을 시찰하면서 지휘관들을 만날 예정으로 전쟁 시작 후 두 번째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부산까지 밀린 미군이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새로운 각오로 밀려오는 북한군들을 서서히 제압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하동 지역이 다시 재탈환이 됐고 구축함에서 발사되는 맥아더 장군과 그의 참모들은 8군 사령부를 방문해서 전황을 자세히 설명 듣고 200마일에 걸친 한국 전선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를 상의하기 위해서 전선 최 가까운 곳으로 맥아더 장군은 캐나다 공항을 떠나서 자신의 전원 운영기를 이용해서 한국 전선으로 돌아와서 8군 사령관 워터 중장을 만나서 워터 중장을 만나서 전황을 논의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더 밀고 싶은 미국은 이제 부채는 어느 정도 없고 방위력을 강화시켜서 암막된 영도 지방을 다시 잡아서 북한군이 더 이상 밀려오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지역에서 미군이 활동하고 있는데 하동 지역을 재탈환해가지고 장관의 지시는 제한되었던 국방 예산을 유지하도록 만들고 생정된 군비 강화를 위한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영동지방에서 후퇴를 해야만 했던 제1지역사단은 이제 서서히 한국에 진출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맥아더 사령부 보도에 의하면 이제 군산군은 전면적으로 밀어붙여서 국정적절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을 시도하고 강화되고 또 일부 잊었던 영도 지역의 인구를 재탈환하고 해서 만족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맥아더 사령부는 발표했습니다.